오직 내 그 힘만으로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오히려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바가 어떻게 된다고요? 귀하의 반려동물 변종 아프리카 회색 앵무는 네, 저는 희곡 쓰고 그걸로 연출하는 장우재라고 합니다. 현재는 극단 2와 3의 대표로 있습니다. 네. 글로 쓰여진 희곡을 극장에서 사람들하고 함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어떤 세계로 만드는 그런 일입니다. 네. 이 작품은 앞으로 이제 인간하고 비인간, 즉 로봇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 동물 생물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이제 함께 공존해 가야 하는지 관객들과 같이 이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제가 2020년부터 금일의 작업을 좀 하고 있는데, 그때 Sitting in a Room이라는 작품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인공지능이 나와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런 작품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까 말했던 그 시기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인공지능 폭발 이라고 갑자기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인공지능이 소위 말하는 자아를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인간처럼 사랑도 하게 될 수 있을까? 이런 호기심이 들어서 그런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 미래의 이야기가 뭐 여러 가지 막 불안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수많은 변수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복잡하고 혹은 공포스럽게 느끼기 쉬운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별 도움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공포감을 느끼지 않고 친숙하게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가 그 문제를 생각을 할 때 인간 중심의 관점을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즉 이제 지구에 인간뿐만이 아니라 대기, 그다음에 땅, 그다음에 해양, 그다음에 이제 탄소 기반 생명체 그리고 화학적 합성물 이런 존재들이 다 어울려서 살고 있죠. 그런 어떤 관점을 먼저 갖고 난 다음에 인간 다음이 뭔지 로봇 다음이 뭔지 생각해 보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문명의 좀 전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인간 너머의 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우리 일상으로 들어올 근미래가 배경이 되어서 약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미래이기 때문에 이제 미래를 형상화할 때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레고 인형하고 배우가 나란히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관객이 미래를 상상해 보길 희망하는 장치 플레이들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조금 아기자기하기도 하고 또 그다음 좀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그냥 보시고 관객 여러분이 각자의 어떤 미래 생각들을 해보시는 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뭐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 막 너무 봐야 될 것도 많, 책도 많고 그 다음에 뭐 매체에서 쏟아내는 약간 디스토피아적인 것들에 질려서 그런 것들 말고 미래에 대해서 나 생각해보고 싶은데 라고 할 때 좀 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슴에 다가오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분들한테 극장에 오시면 함께 같이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